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포즈난시. 정영민 기자가 이 포즈난시도 다녀왔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취재 6일째 아침입니다. 저희는 오늘 6시 반에 포즈난 도시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겨서 왔고요. 밖에 우리 마르코, 우리 코디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케이.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하나 더 살게. Yep. 유물 발굴하듯이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전차들이 저는 웅덩이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폴란드 국방부나 이쪽에서는 저런 과거의 어떤 전차들이 곳곳에 이제 파묻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각종 탐지기로 이렇게 발굴해내는 모습인데 매우 인상적입니다. 굴착기로. 여기는 폴란드. 폴란드 무기 전시 공간이에요. 폴란드 군. T45, T60, 뭐 T85 이렇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T54네요. T54. 포즈나는 어떤 도시인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포즈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중세시대부터 상업도시, 그 다음에 학문과 기술, 뭐 상공업이 많이 발달한 폴란드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그 다음에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한 곳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956년도에 독일의 지배하에 있을 때 순간 맥주가 나왔습니다. 맥주. 예. 독일 지배하에 있을 때 독일 지배하에 있을 때 반독일 저항운동이 일어났던 너무 목이 말라서 자 일단 앉아 드시죠. 예. 짠. 맛있습니다. 이거 탄산 쏘는 거는 거 테라 카스 정도 수준이고 이게 폴리시 전통 맥주입니다. 너무 좋다. 특별히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포즈난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도시 하면 창원이고요. 폴란드의 방산도시 하면 일단 포즈난이라고 해요. 이제 포즈난이라는 도시를 그래서 저희가 찾게 됐고 그 역사의 배경을 보니까 중세시대부터 이제 상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 가장 소득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가장 많이 사는 대학이 무려 22개나 됩니다. 그 젊은 도시고요. 과거 독일이 또 지배를 했을 때 그 독일 저항운동이 벌어졌던 봉기가 일어났던 곳 그러니까 우리 부마항쟁의 우리 마산과도 어쨌든 좀 비슷한 성격인 도시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군사박물관은 이제 저희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다니다 보니까 군사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란 게 밖에 이제 전차들이 있길래 이거는 이 W사가 만든 전차들인가? 그래서 보니까는 노후된 거예요.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과거에 이 베이스 캠프, 군 캠프를 이제 박물관을 바꿨는데 가니까 1930년대부터 40년대의 소련제와 이 독일제 전차들 그러니까 기동화력 무기들이 막 질비해 있고요. 근데 거길 찾는 분들을 보니까 폴란드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러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본인들의 역사적인 아픔들 과거에 우리가 소련의 지배를 당했을 때 독일의 지배를 당했을 때 폴란드에서 또 소련제 이런 무기 끌고서 이렇게 서로 싸웠던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동병상련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포즈난 시청을 좀 갔었어요. 이 포즈난 시청을 가게 된 거는
우도시 협약을 맺겠다 창원 시가.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이야기가 있어 저희가 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가 뭐 세계적인 방산 도시와 우호 협력을 맺으려는 이유나 또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무기만 자꾸 뭐 수출해서 뭐 자꾸 하면은 반대 내부적 반대가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런 걸 제일 이제 소프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또 문화 교류도 될 수도 있고 뭐 창원시가 뭐 단순히 이런 거 문화 교류를 통해서 폴란드가 우리를 좀 더 이해하고 우리도 좀 또 폴란드를 이해하면 분명히 우리 K방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예, 창원시와 포진안시가 이런 이제 그 우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더욱더 교류를 활발하면 우리가 뭐 폴란드 2차 사업도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들 몇 개 좀 있긴 있어요. 뭐 되긴 될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로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또 3차 사업도 해야 되고 아마 이런 협약을 통해서 창원시가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